여보 여보 여보. 네. 자, 이거 또.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빰빰 빰빰빰. 빰빰. 계속. 정홍일의 별다를 것 없는 음악, 청별 음별. 네, 6월의 마지막 주 오늘도 가수 정홍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금방 지나가고 예, 어느덧 또 6월의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좀 바쁘게 지냈고 또 우리 정홍일님하고 기다리면서 제가 또 음악 선곡도 하면서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또 그 정홍일 TV를 통해서 네. 소통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시나요? 제가 복자 씨를 조금 모방하면서 저를요? 멘트도 준비하고 막 이제는 믹서가 이렇게 없잖아요. 네네. 오로지 마우스 하나로 그 볼륨을 이렇게 막 줄였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쉽지 않는 거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네. 뭐 저야 그냥 뭐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고요. 그렇게 디테일한 작업은 아니지만 아니 이게 아무나 못하는 네. 거고 막상 이렇게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음악이 밸런스에 딱 볼륨이 사라졌을 때 그 순간 멘트를 딱 치는 이거는 역시 프로다. 힘들어요, 힘들어. 아이 뭐 이미 우리 홍아리님들은 네, 이미 뭐 다들 만족하고 계실 거고 네, 우리 DJ 그러면은 뭐 홍인가요? DJ 홍? 홍디. 홍디. 아 네. 홍디. 따라하죠, 뭐 DJ. 네네. 네. 요즘은 대부분 무슨 D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죠. 네. 저도 초창기에는 복자 씨였다가 예. 요즘은 다들 복디 복디, 복디? 하세요. 좀 발음이 조금 복디. 복딩이 같은 복덩이. 우리 복덩이 같이 얘기해. 복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복디. 복디. 이런 느낌이 좋은데요. 약간 경상도 복딩이. 억양을 넣으니까 자연스러워지네요. 복디 아이가. 복디 아이가. 홍디 아이가. 정우의 복디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홍디 복디가 함께하는 네. 정우의 만큼 듣고 계십니다. 근데 뭐 요즘은 개인 방송도 많이들 하시고요. 예. 우리 또 홍일 씨도 이제 수요일마다 방송도 하시고 네. 또 요즘은 라이브 그 노래도 올라오더라고요. 딱 한 번 라이브가 네. 이제 시작됐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정말 네. 사실 녹음을 한번 하려면 신경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다가 그냥 아예 못할 것 같은 거지. 야, 이렇게 되면 노래 녹음이 네. 레코딩 수준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딱 한순간에 한번 불렀을 때 느낌으로 그냥 가자. 그러면 저 일단 제가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려면 그 판단은 듣는 분에게 그냥 그러니까 튜닝도 없어요. 튜닝도 없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날 한 번. 네.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겠지만 일단 약간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는 거. 네. 정말 딱 한 번 라이브. 딱 한 번 라이브. 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땅나부. 예. 땅나부. 너무 줄였나? 네, 발음 좀 이상하네요. 네. 딱 한 번 라이브.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그 순간에 딱 진짜 라이브로 지켜보신 분들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 주시기를 예, 좀 당부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본 건데. 네. 그러니까 음악의 뭐 장르를 막 이렇게 한 장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장르를 그냥 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곡도 네. 받나요? 신청곡도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연습을 하기에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렇죠, 좀 뒤처질 그렇죠. 수는 있겠지만 네. 접수는 받겠습니다. 네, 접수는 네, 받겠지만 접수는 부를 수 있을지는 네, 확신을 못 드리고 네. 저야 뭐 이렇게 제가 가수가 아니니까 막 생목으로 막 지르고 이렇게 하지만 홍일 씨는 그렇죠. 이렇게 또 그렇죠. 여러분께 그래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해야 되니까 네, 완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거든요. 은근히 정신 바짝 차린다는 멘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사는 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약간 경상도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요. 정신 바짝 차려라 뭐 이런 네. 그런 어르신들 똑바로, 말씀 똑바로 차려야죠. 똑띠해라 똑띠. 똑띠. 네. 자 복띠 홍띠 똑띠 하겠습니다. 똑띠. 오!
3D. 오, 좋은데요, 좋은데. DDD 아니고 홍디 복디 똑디. 3D. 예, 3D. 3D. 아, 예. DDD 하니까 옛날에 공중전화 생각나네. 예. 20원일 때. 20원일 때. 20원일 때. 예, 맞아요. 했거든요. 예. 아, 그러네요. 20원. 20원부터 때. 시작을 했네. 그 다음에 50원. 50원. 뭐, 지나가다가 동전 남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수화기 올려놨으면 괜히 가서 수화기 들고 전화 한번 걸고.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아, 요즘 전화, 공중전화 보기 진짜 힘들죠. 수화기가 올려져 있죠, 그죠? 네. 이제 10원, 10원, 20원 남았을 때 내가 10원만 넣으면 더 통화할 수 있는. 있으니까. 야, 참 그랬던 시절. 그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정이 있었어요. 번호도 다 외웠잖아요, 우리. 어우, 집 전화번호 다 외웠죠. 네. 예. 아. 저 아직도 옛날 저희 집 전화번호 외워요. 저도 외웁니다. 몇 번이셨어요? 뭐 얘기해도 되죠. 055. 네. 22국에 그때는 두 번. 맞아 맞아. 22국에 6307. 난 2국에 729. 2국? 그래, 네, 729. 그래서 제 끝번호가 아직도 7229예요. 공개되네. 두 번째 두 자리가 아니고 하나 자리예요. 저는 한 자리였어요. 2국에 7229. 왜냐하면 왜요? 경남이 아니었거든요. 경북이어서. 아, 경북? 네, 경북. 아, 전 동네. 아, 왜 이래? 아, 그만큼 국이 좀 많이 없었던 건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맞네. 이국. 한 자리였습니다. 아, 이국스럽네. 아, 한 자리는 처음 듣는데요. 아, 잠깐만. 지금 청취자분들 경북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 좀 편 좀 들어줘요, 여러분. 아, 그때는 그럼 2자로 시작하는 국이 많았네. 그랬나 봐요. 여기는 22국, 저는 2국. 거기는 좀 사실 마산, 네, 어색하네. 마산보다는 제가 살았던 경북의 그 곳이 좀 이제 인구수가 적긴 적었어요. 아, 네. 저는 저기 졌다. 실장님 저기 우리 아내 집 번호도 네. 다 외우고 있어요. 어, 네. 전화 무지하게 하셨군요. 네. 지금 말해보라고. 431호예요, 431호. 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딴 여자 전화번호 아니야? 딴 여자. 미자, 미자네지. 미자. 맞는데? 아, 1599인가? 1599예요, 1599. 아하, 아까 4 네. 뭐라고요? 그거 누구죠? 4, 3, 2였어요? 4, 3. 아, 4, 3국분이었어요. 같은 마산인데 4, 3국분이 있었어요. 오, 동네가 좀 크긴 컸구나. 22, 43. 2국도 야. 있었고, 한 자리 번호도 있었고, 와, 우리는 마산인데, 네네. 2국에서 4까지도 있었네요. 그렇네요. 그때는 좀 마산이 진짜 맞아요, 맞아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창원에 이사 오고 이제 전화번호가 또 286-1268. 아, 286. 세 개 자리로. 아, 세 자리로. 어, 갑자기 아, 지금 전화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화 보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이거. 야, 얘기해. 그 번호 지금 누군가 다 쓰고 있겠죠. 아, 뭐 싶네요. 휴대폰 뒤에 번호로 다 쓰고 있겠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가끔 휴대전화 번호 요즘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근데 그 전화로 거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없는, 약간, 예, 없는 번호도 있고 우리가 보통 중간 번호가 네 자리잖아요. 근데 네. 거기 드라마에는 세 자리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근데 또 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곤욕을 치렀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힘들겠는데요. 네. 근데 약간 보면 걸어보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긴 외국 저기 영화나 드라마는 네. 하나의 국분만 쓴다고 하던데. 똑같은 뭐뭐 몇 번 몇 번 세 번 몇 번 이렇게 해서. 네. 어쩌다 전화번호 얘기가 이렇게. 아, 그러게요. 아이고 참. 오늘 혹시 미나의 전화 걸은가요? 네, 전화번호.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오늘 준비하신 곡은?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또 연주곡 시간이라. 네. 오늘은 조금 급하게 점심 식사 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은 차분한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6월하면. 그 사실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6월 마지막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순국 선열의 정신을 좀 기리는 의미에서 제가 두 곡을 선곡했는데 첫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는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이제 인생의 회전 목마를 네.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조금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 노래를 고르신 네. 이유가? 그러니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제 프로듀서 네. 활동했던 그 우리 바람 계곡 나우시카.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 지브리 그 우리 애니메이션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또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시죠. 예. 히사이시죠. 인생의 회전목마는 사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도 받았고 세상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나. 네. 예. 하여튼 물론 음악
음악도 너무 잘 어울렸고 이분의 음악도 너무 잘 어울렸고 근데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호국본의 달과 연관성을 좀 찾다 보니까 그 웰컴 투 동막골 네. 영화에 그 음악을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끼워 맞춰봤어요, 제가. 네. 제가 좀 끼워 맞춰봤지만, 근데 그 웰컴 투 동막골 음악들을 쭉 듣다 보니까, 조금 조실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 때. 네. 예, 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일단은 대표곡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해적목마를 첫 곡으로 듣고, 예, 다음 곡은 정말 우리가, 우리 6.25 전쟁에 관련된 음악 제가 또 선곡을 했으니까 네. 한번 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곡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가운데서 인생의 회전목마 히사이시 조의 음악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곡 듣고 들어왔습니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였습니다. 예, 살짝 오늘 좀 끼워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네. 그 전쟁에 관한 영화,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기운이 가득한 나라에서 우리 마법사로 살아가는 하울의 네네. 이야기니까 네. 예, 제가 예, 살짝 끼워 맞춰봤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하울이 막 싸우고 와서 막 피를 흘릴 때 소피가 옆에 와서 막 닦아주기도 하고 예. 결국은 또 이제 자유와 또 행복을 찾게 된다. 네. 뭐 그런 기억이 저도 살짝 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히사이시 조의 연주 네. 인생의 회전목마였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좀 되게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좀 아련해지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은 사실 좀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네. 굉장히 그냥 코난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눈물 콧물 다 흘렸던 맞아요. 예, 어른이 되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쭉 봤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포비도 그렇고 네. 코난도 그렇고 뭐 드는 생각이 얘들은 우리는 그 나이 때 진짜 막 맨날 엄마 50원만 막 엄마 깎아 막 이랬었는데 걔들은 혼자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게 네, 참 안쓰럽기도 하고 지금 네. 보면은 대단한 저기 역경을 견뎌내는 그런 네. 이야기가 또 담겨 있으니까 하여튼 이 움직이는 성 이게 전쟁하러 갈 때 하울이 네. 옆에 여주인공 이제 가지 말라고 막 잡는 장면도 있고 또 저는 기억이 남는 게 그 불 있잖아요 불 네. 불에 불이 막 눈이 달려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운 맞아요 예, 맞아요 불의 악마 캐시퍼 네. 캐시퍼 예. 저는 이 이미지가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기억에 남네요. 아, 이렇게 세상에 귀여운 불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하울의 성을 움직이게 했던 엔진 그렇죠, 역할을 맞습니다. 했던 네. 자, 오늘은 홍일 씨께서 이렇게 또 영화 OST 가운데서 따뜻한 음악을 골라주셨고요. 아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네. 이제 이번 달 정별 음별을 마무리하겠다 마무리한다. 하셨어요. 네.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 우리 이제 6.25 전쟁이 사실 올해로 발발한 지 74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우리가 선국선열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잘 만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그 마지막 에필로그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를 들었을 때 진짜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정말 또 다 눈물을 다 흘렸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가슴에 꼭 새기는 선열의 정신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 영화도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작품 또 진태와 진석 형제 이야기가 네. 예, 나오는데 갑작스러운 전쟁에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된 맞아요. 형제 이야기. 우리 또 홍일님도 위로 또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뭐 어릴 사형제요, 때는 사형제. 네, 투닥투닥 했어도 이렇게 또 든든한 형님들이 계셔서 되게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사실 형제의 그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 부모, 그다음 친구의 어떤 그 관계의 그 우애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형제들과 이 사랑이
참 크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이 든든한 네. 가족이 있다는 거, 예. 이 세상에 이제 나와 함께 피를 나눈 네,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게 존재만으로도 그럼요. 너무나 든든하죠. 예. 뭐 그런 영화잖아요, 여기 보면. 네. 태극기 휘날리며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좀 기억이 아련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이 인간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가 예. 그걸 잘 보여주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OST 가운데서 에필로그 그 마지막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에필로그 막 올라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동생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빈 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형님의 그 그죠 백골 상태를 이렇게 그때는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대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74년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네. 우리 위에 선배들, 우리 한참 위에 선배들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지키며 희생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럴 때 좀 기억을 꼭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뭐, 비단 이번 달 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종 네, 또 불현듯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네, 항상 싶네요. 네, 가슴속에 이제 새겨야죠. 자, 그러면 정별은별 오늘의 마지막 곡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가운데서 에필로그 네, 연주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자, 홍일 씨 또 곧 다가오는 네, 일정들 한번 공유해 주시고 네, 그 7월 30일 날 우리 윤성 가수님의 게스트를 제가 오. 이어서 사실 8월 그리고 지금 또 막 의논을 하고 있는 네. 공연 기획 등이 있는데 사실 뭐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어서 빠르게 정리가 된다면 빠르게 제가 오피셜 계정을 통해서 공지를 할 테고 네. 이참에 이제 윤성 가수님과 좀 소통을 했는데 그 여기 또 제가 한번 초대를 해보면 어떨까? 정호의만 곡이에요? 예, 예, 예. 특별 게스트로 해서 왜냐면 지금 그 단독 공연 그 중이시니까 예, 지금 바쁘시고 그래서 인사차 오시고 또 직접 얘기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어떻게 지금 아마 잘 조율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지금 넙죽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한 상은 네. 아니고. 일단 던져보는 거죠, 뭐. 예. 예, 아, 저희, 던집시다. 예, 이렇게 던지고. 저희 박완규 씨의 이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스튜디오에 네. 예, 또 한 명의 락커가 오신다니. 예.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러나 또 뭐 혹시 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정이 안 되신다면 저희는 또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 예. 테니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예. 예. 저한테 한 얘기. 복현아 조급해하지 마. 언젠가 오실 거야. 예. 자, 그래. 우리는 홍일 씨만 충분하잖니. 예. 그럼요, 그럼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예. 자 그러면 자 저희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제 서서히 또. 네.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야 되니까 네.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네. 복잡실 음식 조심하시고 네, 저도 네. 장 단속 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기약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엔딩. 바이 바이. 어서 와. 어서 와.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으쌰. 아이고.